지난해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나정은 씨와 나금주 씨 자매였습니다. 이들을 살해한 범인은 동생 나금주 씨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는데요. 무슨 일이래요? 저는 남아가지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고통 안 받잖아요. 저는 살해한 놈이 없거든요. 제 친구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건은 충청남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작년 6월 두 자매가 이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언니 정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걔가 일로 넘어왔던 발자국이 이게. 여기서만 있다가 뭐 이제 샤워하고 나오니까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 분들은 뭐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와서 뭘 그 침대 가서 눕혔다는데 아 여기서 네, 기다렸다 제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쪽이 그때 방이었나? 이게 뚫려 있었나요? 다 뚫려 있죠. 여기가 침대가 이래 돼 있고 동생과 가해자가 만난 건 작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도 동생의 남자친구를 그때 처음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만났다고 했지? 2월 달부터 만났으니까 만난 지 벌써 네 달 됐네. 잘 어울리네. 잘 만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가까워졌다는 동생 금주 씨와 남자친구. 유난히 사이좋은 자매였기 때문에 언니 정은 씨는 두 사람을 각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동생이 제일 1순위였죠. 항상 챙기고 동생 가서 이제 상태도 잘 살피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내 동생을 사랑해 주니까 이렇게 예뻐해 주니까 하면 됐어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집도 가까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던 두 자매. 그날의 비극은 7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 당일 동생 금주 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술 좀 그만 마셔. 야, 내가 술을 마시던 날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야, 너 뭐하냐? 아, 동생한테 연락 왔어. 기다려봐. 야,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문자야! 술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 씨. 취한 금주 씨는 잠에 들었고 이 씨는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금주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12층에 위치한 언니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이 씨는 작은 방에 숨어 언니 정은 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자신의 살인을 숨기기 위해 언니마저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 우발적으로 그냥 얘를 죽였다. 처음부터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잠드는 얘를 갖다 목 졸라 죽였는데 왜 우발적이냐 이거야 그게. 술 먹고 잠드는 길에 기다렸다 목 졸라 죽였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계획이에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유족들의 주장. 첫 번째 시그널, 계획적 범행입니다. 자매는 같은 아파트의 7층과 12층에 살았습니다. 7층에서 동생을 죽인 뒤 곧장 12층으로 올라간 가해자. 그는 동생의 죽음이 알려질게 두려워 언니까지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2시간 동안 숨어 기다린 끝에 기가한 언니를 제압했고 연달아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우발적으로 죽였고 그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언니를 죽였던 건데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더 죽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주 과정에서 그는 살인 후 훔친 자매의 신용카드로 현금도 인출했습니다. 언니의 카드로만 560여만 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340km를 달려 울산까지 도주한 이 씨. 그의 도주는 충돌 사고가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요. 그런 사고에도 이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주할 때 챙겨온 언니 정은 씨의 가방을 챙겨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핸드백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70만 원인가 받고, 우리 큰애 거. 명품백. 거기다 판매를 하고 유흥주점 가서 술 다 파먹었어요, 그 돈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사망한 자매의 휴대전화 두 대를 챙겨 도주했던 가해자 이 씨. 자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까지 했다는데 사실일까요? 얘들 이걸로 폰으로 소액 결제를 했어요. 어떤 걸 결제했어요? 게임. 게임. 아, 휴대폰 게임. 게임. 게임인데 그게 106만 7천 원치예요. 그냥 뭐 10만 원도 아니고. 자매의 사망은 6일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자매의 지인들에게 수상한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금주 씨가 언니의 가게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 시그널, 은폐입니다. 언니 정은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님으로 북적이는 가게라 쉴 틈이 없었다는데요.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일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한 정은 씨. 그런 그녀가 친구에게 갑자기 부산에 갔다 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겨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 있나 해서 전화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전화를 네, 저는 했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고요. 네, 지금 내가 상황이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톡으로 다시 연락할게, 정리되면 연락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받은 날짜는 6월 26일, 자매가 사망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자매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해자 이 씨가 대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언니의 가게 비밀번호까지 물어봤다는데요.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씨. 사정이 있다는 문자가 계속 반복되자 직원은 뭔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도주 비용이 떨어져 언니의 가게를 노린 이 씨는 결국 덜미를 잡힙니다. 아니 그럼 언니 지가 가르치지 왜 나한테 가르치지라 하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 같이 일하시던 이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큰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이게 이제 잡히게 된 거지. 가해자는 범행 후 일주일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 사건 가해자는요, 살인, 강도 살인, 절도, 교통사고 미조치,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한 그 소액 결제권은요,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은 아직도 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그널에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대전 고등법원을 찾은 아버지. 항소심을 대비해 준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1심 판결을 제가 불복하는 이유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세 번째 시그널. 풀리지 않은 의혹입니다. 유족들은 범인이 언니의 집에 침입한 방법이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데 이 문을 어떻게 들어갔냐고. 이 문을
네, 이 문을 턱 하니 밀치기가 열렸다. 가해자는 창문을 세게 밀어 걸쇠를 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보면 잡을 데가 있으면은 걸쇠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틈이나 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의 내부는 어떨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잠겨 있어요. 세 개. 네.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네네. 이거 손가락은 문 못 열어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제꼈다. 제껴가 빠졌다. 안을 어떻게 잡아있냐고 이걸. 당시 현장 사진에서도 방범창은 손상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동했던 119 구조대 역시 창문이 잠겨 있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그리도 등치도 커요 제법. 등치도 크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가 한번 그래서 현장 검진을 내가 의심하는 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들어왔는가 현장 검진 했으면은 의심이 안 났잖아요. 경찰은 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위협한 점이 있긴 했는데 어떤 점이요? 현장 검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로 좀 많이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단순히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로 필요했다면 이걸 했을 텐데 그거 안 하고도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딱히 안 했어요. 친구처럼 지냈던 딸이기에 아버지는 더욱 애가 탑니다. 그리울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보지만 이제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들의 답장을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은 딸들한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너를 위해서. 난 이제 저승가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만나서. 그건 그 이상은 없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억울한 죽음의 시그널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수사 상황이 확실히 보이고 가해자의 주장도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 현장 검증은 일단 자백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유가족들은 가족이 왜 죽었는지, 자매가 어떻게 살아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바라겠습니다.